안녕하세요. 자연인 은경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뜨겁죠? 그래서 낮에 농막에 못 오고 지금 저녁나절 다 돼서 왔는데 이제 해가 지고 있어요. 저녁 남편이랑 여기서 해결할 건데 여러분, 공심채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거 동남아에서 많이 먹는 채소라는데 저희 남편이 그걸 텃밭에 심어놨지 뭐예요. 오늘 공심채 맛보려고요. 되게 맛있다는데요? 한번 뜯어볼게요. 여보! 네? 공심채 심어놓은 거라며? 심어는 맞죠. 그거 오늘 내가 이거 먹어주는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어. 이 공심채가 이렇게 줄기 안이 비어있어서 공심채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뜯으니까 이렇게 하얀 진이 나오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공심채는 향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활용을 할수 있다고 그러네요. 향 자르려고? 조금만 잘라도 돼, 오늘은. 됐지 않았을까? 그거 뭔데? 만난 것만큼? 요만큼이면 충분히 저녁 먹지, 형이랑. 가서 얼른 해볼게요. 맛있는 밥. 이 공심채가 뭔가 했더니 우리나라 채소가 아니었어요. 근데 요거 요즘 재배 많이 해서 시장에도 팔던데? 마트에 판다고 하대, 이거. 이거 되게 맛있다는데. 일단 오늘은 카레를 하지만 이거 나물로 볶음 한번 해볼래. 다음번에는. 속이 이렇게 다 비어있어요. 공심채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을게요. 공심채 썰고 이제 물 2인분만 하면 되니까 이 정도? 옥수수를 좀 넣을게요. 카레 이거 안젤라네 피망이다, 형? 따먹으러 그랬어. 거락 제대로 가던가? 그럼. 따먹으러 그랬지. 이게 마지막에 공심채를 넣을 건데, 이 공심채는 푹 익은 맛이 없대. 바로 넣고 불을 꺼야 되거든, 지금. 이제 이거 어느 정도 다 끓으면 바로 공심채 넣고 불을 끌 거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참 색깔이 그렇다잉. 여기 당근만 들어가면 훌륭하지. 그러니까 당근이 없으니까 빨간색이. 빨간색 고추라도 넣어? 고추 따갖고 올까? 아이, 맛만 좋으면 되지 뭐. 그럽시다. 먹기 좋은 떡이 먹기는 좋다지만, 이거 지금 공심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네. 일단 다 됐으니까 공심채를 넣고, 됐어요. 불을 끄세요. 불을 끄세요. 공심채 카레라이스입니다. 무슨 맛일까요? 자, 공심채 카레라이스. 마셔? 응? 이 공심채 건더기를 많이 먹어. 많이 드세요. 공심채 건더기. 예? 공심채 맛이 어떤 것 같아? 아, 모르겠네. 그냥 무슨 나물인가 이거? 카레 향이 너무 강해서? 고양이 왔어. 고양이 왔어. 카레는 역시 익은 김치죠. 저희 농막 안으로 철수할게요. 해질녘이라 그런가 모기가 너무 많네요. 들어갈게요.
잠깐만요. 근데 이거 진짜 건강해지는 맛이네요. 형이 공심채를 다 심어서 별걸 다 먹어보네. 이거 공심채하고 여기서 재배한 피망이잖아. 우리 고추. 와. 2인분 잘했다. 야, 맨날 많이 했는데. 다음에 당근 넣어서 한번 더 해먹자고. 안에 공심채 볶음 그렇게 맛있대. 그건 태국 된장과 소스가 태국식으로 들어가야다. 그러게, 된장에다가 양념해서 볶던데? 태국 된장 아니고? 응. 우리나라 식으로. 너무 맛있다. 아, 맛있어. 나 카레 먹고 싶었거든? 아, 그거 너무 맛있어, 카레도. 뭘 넣고 먹을까 했는데, 공김치가 딱 자극이 없는 채소더라고. 나 마지막이야. 마지막. 와, 맛있다. 아, 남편이 봄에 공심채 씨앗을 뿌려놨는데 그게 났었거든요. 근데 매일 먹어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근데 제가 공신채 나무를 우리나라에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몰라가지고 여지껏 미루다가 알아보니까 아주 맛있는 나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신채로 카레라이스를 만들어 왔네요. 사실 카레 맛이 강해서 공신채 그 정확하게 맛은 모르겠어요. 다음번에 공심채 나물 볶음을 한번 해서 제대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공심채 모닝글로리래요. 효능도 좋더라고요. 항암작용도 하고 항염작용도 있고 뭐 먹다 보면 좋아지겠죠? 텃밭이 있으신 분들은 내년에 공심채도 한번 심어보시면 어때요? 쌈으로도 드실 수 있고요. 활용도가 아주 좋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